그냥 방 전체로 옮기는 것 같으면 포장 이사가 쉽잖아. 그렇게 말이야. 나 당분간 한복 입어야겠지? 입어야지. 얼마나 불편할까? 한 2-3일만 입으면 될 거야. 엄마, 좀 쉬어. 아, 그래. 이 방 이거 내가 쓸까? 대본도 보고 일기도 쓰고. 그래,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아. 가서 속상하고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. 시낼도 없는데 속상할 일이 뭐가 있어. 할머님하고 어머님이야 집안일 아예 모르시니까 그걸로 스트레스 주실 일도 없고. 그런 점이 좀 안심이 돼. 나 가고 나면은 서운해할 거야? 시원해할 거야? 몰라서 물어? 아주 시원해서 만세를 부를 거야. 막판에 내가 속썩였어. 속썩인 거 아니야. 네 탓이 아니고. 오빠 일로 퇴근하라고 그랬어. 여기서 같이 저녁 먹으라고. 어, 잘했어. 저 혹시라도 지난 얘기 꺼내지 마. 근데 은하 그 인간은 가끔씩 생각나. 진짜 이갈리고 미워. 그것도 덮어도 어쨌든 결국 놔줬으니까.